성경은 세 가지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 천사, 또 천사 같다는 마귀가 나왔고 인간, 이 세 가지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 영적인 존재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음받았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이건 3차원 세계인데 영의 세계는 4차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이 보이지 않는 하는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3차원의 세계, 물질의 세계는 4차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아야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복음 알아야 돼요. 예수의 생명,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4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3차원의 윤리, 도덕, 지식, 철학은 지식의 세계로는 한 단계 높은 4차원 영의 세계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살아간 동안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잊지 않고는 절대 이 세상 4차원의 세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먼 자가, 여러분, 자, 벙어리, 그리고 소경원이 귀신 들려. 귀신이 들어가니까 벙어리 되고 소경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인의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소경에다 벙어리 얼마나 불쌍하다. 그런 사람을 고쳐주셨으면 이야,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 위대하시다, 그래야 되니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기 질투는 뭐? 귀신의 왕 발세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네? 이렇게 따졌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악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자, 사단이 사단 쫓아내겠냐? 그럼 어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놀라운 영적인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찌 세간을 이탈하겠느냐? 그러니까 더 강한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 쫄깃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시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언제 사단을 결박시켰는가? 여러분요, 이 마귀가 우주를 지배합니다. 세상 임금이에요. 근데 한 나라의 임금이 둘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임금 예수님이 이 땅에 진격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꽝 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세 번 시험할 때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막 이기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자, 비로소 전파했다는 것은 그 전에는 안 왔는데 사단의 것을 이기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복음을 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친 것을 해방하면 성령 해방제라고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이 세상 임금이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제한 것이 확정이 되죠. 사단 왕세를 깨뜨리고 이겼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을 명하여 순종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은 좋았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었는데 주님이 말할 때에 권세 있는 새 교훈, 새 교훈, 복음, 귀신을 명하여 순종하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다릅니다. 여러분, 능력은 천사를 의미하면 천사를 부리는 것이 권세예요, 권세. 예. 그래서 우리가 권세에 의해서, 여러분, 교통순경이 호루라기 한나에 의해서 전부 차를 멈추기도 하고, 가게도 하고, 이 국가에 세워진 그 권세 때문에 힘은 차가 밀어볼 수 있겠지만 그 권세 한마디 움직이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이름의 권세 깨달으시고 자녀된 권세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과 신약과의 복음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구약 우리 하나 백성이라면 우리는 자녀가 되는데요. 구약에서 모세가 열 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를 가는 능력의 최고봉인데 모세가 귀신 쫓았던 얘기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거 중요합니다. 그 능력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복음의 빛이 나가니까 흑암의 권세가 막 발동하고 드러난 거예요. 들통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귀신 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내 이름을 귀신 쫓아낸다. 이건 뭐냐면 자녀로서 권세 주님의 이 부활함으로 이 사단의 권세가 깨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이 놀라운 권세가 임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못 쫓아내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질들인 그 귀신이었어요. 그때에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겠느냐. 그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주님 책망했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처음에는 믿음이 없이 못 쫓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가 없었다. 근데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요. 믿음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어진 믿음 내 속에 있는데 성령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만큼 믿음들이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 많은 식 엎드려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받으세요. 그만큼 믿음의 능력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믿음이 없다 나중 기도가 부족하다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이런 센 악한 귀신들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도생활이에요. 간단해서 한마디로 나는 하루에 5시간 10시간 기도가 재밌어. 이게 최고 복인 거, 최고 수지맞은 거예요. 정말 그거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몇 시간 기도한다고요? 앉아있어 보세요. 조음 쓰셔갖고 막 이러고 말지 못해요.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앉아서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뭉개고 앉아있어.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다 깊이 기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기도가 죽는 영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못 봐도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영역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했을 때 이 과부가 너무 억울했을 때 밤낮 찾아다닙니다. 근데 불이에요. 근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귀찮아 들어줬다. 하물며 밤낮 부르지는 택하니 원하나 부르지 않겠네. 여러분 밤낮 어떤 문제 놓고 기도 좀 많이 하세요. 내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이 듣는데 기도 실제 하시냐고. 거기 인생 해답이 있는데 왜 안 하시냐고요. 가르쳐 주는데 키를 주는데 키를 안 돌리면 되겠냐고요.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지금 믿음이 식어져서 기도가 식어져서 지금 교회의 문제가 기도의 불이 꺼지고 믿음이 식어졌어요. 남은 이게 우리 10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불이 있습니까? 기도의 뜨거움이 있습니까? 기도의 열정이 있냐고. 예수님이 기도응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누가 밤중에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왔어요. 아 근데 자꾸 문 두드리니까 귀찮으니까 아이고 빌려줘버리고 잠자야지. 그런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가 밤낮 부르시고 기도 좀 많이 해라.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누가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7장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하라 자꾸 두드리는 얘기인데 구하는 자에게 마태는 좋은 것이고 누가는 성령으로 표현했는데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응답을 대부분 하나님 어느 때 이거 해주세요. 딱 내가 결정해놓고 뚝딱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종입니까? 종이에요?
내가 주인 다 됐네?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루는 것인데 일단 성령을 주셔. 성령 충만하면 은혜 받고 기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기도해야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왜 그냥 주면 내가 잘나서 똑똑한 줄 알기 때문에 또 교만하니까 기도 없는 성공 진정한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기도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예,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비밀한 일, 알지 못, 생각지 못한 걸 보여주시고 나는 물질 다는데 하나 은사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거룩함으로 교제, 기도를 통해 만나야 교제하고 그래서 기도 없는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고 죽은 인생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느 정도 깊이 기도하십니까? 음성 듣고 있습니까? 이걸로 인생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결정적이 뭡니까? 사울왕은 기도 내용이 안 나오고 다윗은 기도한 내용이 쑥 나오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도 기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씀이 희귀했다 그나 봐요. 기도 없으니까 말씀이 없지요. 죄 중에 기도야 음성도 들릴 건데 말씀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근데 사무엘은 그가 기도한 게 한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 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매일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관계가 오늘 저는 주제가 지금 악한 영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이게 성령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이겨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뭘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었을 때에 여인들이 뭐라고 창화했냐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때 이 사울왕이 그 말 듣고 굉장히 불쾌하여 심히 노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불쾌하고 심히 노합니까? 화가 났습니까? 사울왕이 성령 받았어요. 근데 왜 그래요? 아니 골리앗 하면 다 죽게 생겼는데 다윗이 이겨줘서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근데 인기가 다윗에게 가버렸어요. 그럼 뭐 이후로 이 나라밖에 다윗이 얻을 게 뭐 있냐? 그러면 내 나라가 유태하다. 내 주위 왕권이 문제가 있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사울왕은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을 뭐 모세 몇 장 애우고가 아니고 말씀이 그 인생을 녹이지 못했고 말씀에서 인생의 가치관이 삶의 목표가 의식이 바꿔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면 된 것이지 자기 왕국을 위해서 다윗 죽이려고 졸장맞았고 쫓아다니다가 피차먹어 막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심히 불쾌하고 노했다.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은 곳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창으로 다윗을 던졌어요. 자, 저는 상처 속에 귀신이 찾아온다. 왜 상처받습니까? 말씀을 무장해갖고 내가 변화되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됐어. 감사, 기쁨이 넘쳐서 왜 상처받습니까?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상처받잖아요. 문제는 사울왕은 변화가 안 된 겁니다. 인생은 가치관을 바꾸지 않았어요. 우리는 인생의 삶의 목표와 의미와 가치관이 바꾸지 않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당해 전에 내가 그러했더니 이제 주의 율례를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 고난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사가 깨어지고 부서져가지고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 연단 훈련 주십니까? 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붙잡으면 영의 생명에서 지배받기 때문에 일상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뭐란가 다윗은 악인이다 헤아렸으나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했어요.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딱 주었어요. 그때에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름은 내가 어찌 하겠느냐. 그리고 두 번이나 옷을 살짝 몸만 뱉지요. 창과 물병만 가져왔지요. 왕이여 왕이여 나는 왕을 죽일 수 있는데 왕을 죽이지 않았는데 왜 왕은 나를 죽이려나니까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하니까 사울왕이 무릎을 딱 꿇어. 다이다 너는 참으로 선하도다. 나는 너를 죽인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네가 반드시 왕이 될 줄 안다. 원수가 축복해 줘야 돼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사울왕을 죽여서 왕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왕되는 목적이 인생은 빗나갑니다. 말씀 지키는 인생이 목적이 돼야지. 원수가 사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 사는 것이야지. 그건 말씀 딱 지키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전부 일을 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말씀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게 나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못 받게 죽었나니 이때 성령이 일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는 말씀보다도 성공주의, 형통 축복으로 가기 때문에 세상은 변질되고 인간성은 상실되고 악한 시대가 됐어요. 제가 주간한 주간에 정태기 목사님이 그 설교 테이프에 나온 얘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한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에요. 자녀를 육남매를 뒀답니다. 그 육남매가 3명이 의사, 3명이 교수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가 국회의원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거 알죠? 자식 보기 6명이에요. 다 의사, 교수. 얼마나 다복한 가정입니까? 아무 부를 것 없겠죠? 그런데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때에 그 아버지가 가슴이 미어지죠. 여러분 사람이 같이 죽을 수 없잖아요. 좀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서 아버지 체면에 그래도 너무 울 수 없어서 속으로 몰래 몰래 울면서 울면서 얼마나 자기 부인 생각하고 그러면서 막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기간이 지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자식들 육남매가 한방에서 소근소근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뭔 얘기인가 하고 엿들어보더니요. 와, 그 새끼들이 아버지 서로 안 모시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새끼들 잘 키우고 이 세상에서 의사, 교수마다 성공시켰는데 그렇게 부모의 사랑, 은혜를 받은 그 새끼들이 아마 유학도 보내고 얼마나 잘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그 새끼들이 한 명도 자기를 섬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엿들었을 때 그 아버지가 무너지지요. 살고 싶겠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가운데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 이 새끼들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죽음마 죽으니까 나는 이렇게 천덕구리가 되어버렸구나. 무너진 가슴을 어떻게 달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울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자식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3일을 찾았는데요. 어디서 찾은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 무덤에 곁에 쓰러져 죽어있더래요. 세상에서 자기는 출세 국회의원도 되었고 6명에 한두 명도 아니고 6명 전부 의사 앞에 놓은 교수 이렇게 잘 키웠는데 한순간에 그 무너진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아내 무덤에서 자기가 죽음을 선택했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인생의 종말을 끝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것인가? 이상 인생이 이런 것인가? 많은 생각을 가슴에 묻어두고 혼자말로 이렇게 중얼 그랬을 겁니다. 자식들이 귀찮은 존재, 나 같은 인생 쌀 의미가 없어. 나는 죽어 없어져 버려야 돼.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스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볼 때 그 영혼은 어디서지 울고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 설교 중에 영적인 거거든요. 지금 마귀와 싸움인데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자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설교를 듣지 마세요. 과연 인생의 성공이 인생의 축복이 뭐냐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자기가 왜 살아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도 없고 은혜도 없고 교제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 가치와 의미와 내가 존재를 알지 못했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게 유익이 됐냐? 너무 무엇이 싫다. 행복과 기쁨이 없다. 귀찮다.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생. 세상은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그걸 부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어떻게 네 학원 보내고 어떻게 과해가지고 더 잘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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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그래서 그 새끼들이 부모 효도인 줄 아십니까? 오늘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인생은 다 이런 인생의 비극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의미, 말씀이 없어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내 생명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 가장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주위 사람들은 그걸 안 씁니까? 수많은 가정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누가 보기는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산 사람, 그거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돈과 명예, 권세를 쫓아가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지 육신을 위해 잠깐 편할지 몰라도 그 가슴 속의 한과 아픔과 눈물은 사실은 아무 행복과 기쁨을 세상 것으로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는지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표현은 악령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어라. 네 눈이 밝아 하나님 된다. 하나님을 피조물의 창조를 섬겨야 되고 우리는 종이었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 살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루와 평강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에 성공했어. 하나님 없이 잘 됐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 간섭하지 마. 결국은 하나님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적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걸러넘은 인생은 거기에 해방하지 못하면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의 생명 안에서 성령의 영적 은혜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혜의 능력 깨닫고 죄 용서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어서 날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 좀 할 수 있어요. 요셉이 감옥도 갈 수 있고 다이 쫓겨다녔지만 다이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왕에 하나님이 지켜준 가운데서 기적의 삶을 체험했고 요셉은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오늘 환경은 문제가 세상에 감옥이고 쫓겨낸 게 잘못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훈련 필요하고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 행복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 기쁨이 없어요. 어디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인생이 어떻게 이 피의 사랑, 제 용서받는 사랑을 얻었을까? 내가 믿지 않아서 못 지할 뿐이든가 제 용서의 기쁨에서 성령의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희락이 왔을 때 이 행복감, 예수의 생명을 살고 그분과 교제해서 기도해서 응답이 있고 그분과 만남이 있고 그분의 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았을 때의 그 행복과 기쁨은 만나한 사람만이 경험해 본 사람만은 얘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없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헛되도 다 솔로몬이 고백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교회 생활에 셀 모임 오고요, 기관 부서 일하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찬양하고요,
그러면서 말씀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고 우리 예배 받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가 그 말씀이 내가 인생의 행복이 뭐고 뭘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걸 깨닫고 아는 여러분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뭘까? 내가 십자가 가지고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엘리사 선자가 그 아람 나라가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시켜서 다 눈을 멀게 하고 전부 멸절시켜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후대해 주고 사랑해 줬을 때 다시는 침략하지 않았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갈등 있죠? 나를 서운하게 하죠?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세상에 그 사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그러면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을 시험하여 사울왕 두 번 기회를 줬어요. 점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랑으로 끝까지 이기시고 선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과 예수의 생명에서 말씀을 사는 것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깨고 풍성한 삶을 주고 오셨다. 예수님의 생명을 살고 풍성한 삶, 주님의 은혜가 사는 것이에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멸망이고 가난이고 저주고 고통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인가?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8년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넣습니다. 여러분 절대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악한 행동이 나오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 속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 사울왕 상처받았듯이 여러분 때로는 상처 아픔을 주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런 말 들으니까 속상한데 난 절대 이제 이런 말 안 합니다. 너 모르고 함부로 했습니다. 내가 나도 좀 깨달아보고 모든 상처를 또 싸매기도 하고 그래서 성숙해진 거죠. 고난과 연단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것이지 원상 속에 있는 아이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아들이 10살 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 6살을 입양시키고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자, 입양된 그 가정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 아이를 팍 대고 때리고 10살 먹은 아이를 놔두고 또 그 지금 부부간에 여행 갈 정도로 그러니 10살 먹은 이 아이가 얼마나 한숨과 눈물로 살았어요. 부모가 자기를 버렸지요. 입양된 그 집에서 학대하고 매를 때리지요. 사람이 악해졌어요. 12살 먹은 이 아이가요. 칼을 품고 다녔답니다. 우리 부모가 누구야? 나를 버리고 갔지. 부모 만나면 나 죽여야 돼. 부모 죽 12살 먹은 이 아이가 칼을 품고 있는데요. 그 아이 건강하겠습니까? 위장병에 걸렸어요. 수술을 했는데 반을 잘랐는데 8개월만 또 재발하고 또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하고 낫질 않아요. 나이가 22살 됐는데 병원에서 도저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담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6살 때 부모가 버린 아이예요. 부모에 대한 원망과 한이 쌓이고 이렇게 눈물로 자란 아이구나. 그 부모를 만나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부모를 찾기 운동했는데 다행히 찾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한테 당신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깨어나주고 만나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도망간 어머니가 22살 먹은 10살 때 버린 아들을 이제 왔어요. 낯짝 없는 여자가 와갖고 아들한테 아들아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아들이요 어머니를 보자마자 팍 큰 소리를 치면서 내 앞에 꺼져 보기시라. 근데 어머니가 너무 잘못했거든요. 아들이 죽어가니까 아들아 잘못했다 하루를 울어. 하루 울어도요 이 아들이 마음이 아주 얼음장 굳어져가지고 절대 안 풀려요. 아무리 아들 미안하다 잘못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이틀을 지내도 울고 아들아 잘못했다 사흘이 지내도 울고 잘못했다 아들아
4일째 울면서 이 어머니가 진짜로 잘못했다 울면서 막 필요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아들이 그때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강물째 흐르면서, 엄마, 나도 엄마라고 이름 좀 불러보고 싶었어. 모자가네 깨갖고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4일 만에 이제 마음을 열려갖고 통고 밤새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이 아들의 위장병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상처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귀신은 나가라 안 나가요. 어머니의 원망이 나가서 어머니 용서가 안 되는데, 근데 울고 밤새 울고 나니까 용서가 되고 풀어져요. 근데요, 혼이 깨지면 영이 육이 죽는데 혼이 회복된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니까 육신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용서하니까, 여러분요, 내 마음의 원망, 불평 용서하자면 귀신 안 나갑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중요하죠. 우리 영계가 이렇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 아픔, 쓴뿌리 눈물이 있는데 그걸 풀어주지 못하고, 멀리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남편들 함부로 아내한테 큰소리 치고 혈기 내고 화냈던 거 진실로 저부터 용서를 빌어야 되겠더라고요. 빌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거 안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국회의원 가정 6명 그렇게 의사, 변호, 뭐 교수 이런 가정, 여러분 우리들은 그게 인생이 아름다운 게 아니더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지키고 내가 정말로 귀족이고 내 남편을 머리로 아내를 내 몸체로 사랑하고 내 자식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내 형제 친척에게 내가 좀 손해보고 양보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섬기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인간성이 회복된 것이고 복이 내 인생이 된 거지. 그래 세상에 잘 되면 무대요. 그래서 쓸쓸히 죽으면 무대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는 너무나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 받은 거 감사하고 믿음을 살고 거기에 온 내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헛된 욕심의 세상 것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헛되게 하고 있진 않은가. 오늘 진정한 회복은 뭘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에 깨닫고 위로와 평강 기쁨과 항상 기뻐하고 신을 기다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과 동떨어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저 내 욕심에서 하나님의 야망을 채우기 사람인 듯 하려고. 근데 하나님 뭘 원하는가? 너 진정 나를 사랑하냐?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고 나 때문에 좋고 말씀이 좋고 십자가 피가 좋고 은혜가 좋고 하나님의 주신 본목 가운데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제, 친척이 그렇게 소중하게 이기면서 그분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없다면 세상에 성공이 못하고 출세이 못하겠냐고요. 인간성 회복되지 않는 그 짐승은 똑같아요. 나를 위해서 한 인생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 인생은 악한 영과 싸움인데 사실 이기는 길은 기도와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돼. 말씀에서 내가 사랑으로 섬겨서 말씀에 녹아져서 내가 십자가 지고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행복의 기쁨이란다면 이런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한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뭘까?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 아니 내 가족 형제보다도 이웃사람을 어떻게 살아볼까? 그것에 내 인생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기쁨 알고 행복한다면 내 인생은 복인 인생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 쳐다보지 마세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 없는 인생, 기쁨도 감사도 없는 인생, 의미도 없는 인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인생이 세상에 잘 되면 못 하겠어요. 부모의 사랑 느끼지 못하고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가 아니에요. 흉내가 아니에요. 오늘 남의 얘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진 삶. 저부터 내가 얼마나 효도인가 회개를 합니다. 나는 회개, 효도자고 강조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현대인들이 너무 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질된 사람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품 안에 들어서 주님의 기쁨이 된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